아파서 무조건 가봐야 되거든. 병원에 가봐야 돼. 가지고 막 이렇게 위암일 수도 있잖아요. 더군다나 제 친구 중에서 그때 폐암으로 안녕 안녕 빠이빠이 한 애가 있었어. 되게 나 고3 때 되게 친했는데, 걔가 아 진짜 친했던 애인데, 걔가 지금 벌써 몇년 전이야?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벌써 저쪽으로 가버렸는데. 아무튼 그래서 곧바로 다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, 이게 배가 너무 아프니까 궤양인지 급성 위궤양을 위암이라 그러고, 만성 위궤양은 그 안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치료법이 달라지고 막 그런대요. 되게 막 겁을 주더라고 의사 선생님이. 큰일 난다고. 그래서 오늘 뭐 곧바로 내시경 해야 된다고. 내가 비위가 되게 약하거든. 조금만 이상해 막 이러는데,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 절대 못해. 아주 나 내시경 안 한다고. 안 된대. 무조건 해야 된대. 일찍 젊은 나이 죽고 싶냐. 죽기는 싫다고. 그럼 무조건 하래. 아, 진짜 못한다. 괜찮대. 한 2년 전에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전 세계적으로 발명이 돼. 지금은 다 수면이죠. 그때만 해도. 수면 내시경이라고 했대.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. 아, 잠만 자면 된대. 아니, 이게 집어넣으면 저 깰걸요? 그랬대. 그게 아니래. 무조건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수면 내시경이 있대. 아, 진짜 그래요? 그래. 진짜 그렇대. 아주 내가 몇 번을 확인받았어. 그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한테. 그때가 거기가 평택에 있는 어떤 병원이었어. 근데 그쪽에 이렇게 내가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,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운도 보통 흰색 옷 입으면 괜찮은데, 그 녹색 옷이 수술하는 목장 입어가지고 이렇게 딱 마스크 딱 쓰고 딱 이게 나는 이게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, 거기서 이렇게 딱 링거에다가 딱 집어넣고 여기에 약간 목 마비시키는 거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, 나는 말이 안 나와. 왜 목을 다 마비시켜놨기 때문에. 이러고 여기서 이렇게 정말 침이 계속 흘러요. 그래서 침 받침 때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, 나는 계속, 그러니까 내가 되게 비위가 약한 게이 요게 몸이 마비가 돼 있고, 무슨 그칙 뿌리는 그 마취가 들어있어서 막 계속 나는 계속 오바이트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완전 번복이야. 눈물 뭐 콧물 다나 시작하기 전에도 난 그러고 있는 거야. 그 상태에서 이 아저씨랜다. 그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랑 얘기하던 간호사가 한참 날 쳐다봐.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는 걸 기다린 거야. 난 이렇게 쳐다보고 나도 계속 그러다가 내가 안 자니까,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안잘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내가 계속 의심을 했거든.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날 쳐다보다가 무슨 얘기를 하더니 링거에다가 뭘또 집어넣더라고. 알고 봤더니 좀더 넣은 거야. 이거 한두 배로 넣으면 즉사량이에요. 그래서 함부로 넣으면 안 돼. 근데 내 몸무게도 좀 어느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넣은 것 같아. 이 정도는 안 죽겠지 하고. 근데 좀딱 들어가니까 또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은데, 그때는 내가 절대로 잠이 안 오니까 뭐라 그러지? 긴장했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완전히 풀어야 되는데, 마음을 놔야 되는데 안 놓고 이렇게 막. 그러니까 또안잔 거야.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둘이서 또 얘기하더니 갑자기 큰 결심을 한 표정. 그거 딱 보면 아는데, 이렇게 딱 누워서 보면 아, 얘 그냥 꼽으려 그러는구나라는 게 느껴져.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간호사가 내 여기를 잡더라고. 아, 얘는 이제 시작하려 그러는구나. 아니, 내가 안 잔다는 얘기를, 말을 안 자요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. 다 마취가 돼 있으니까 목이 아 이랬어. 그랬더니 완전 무시하고 모니터 탁 키는 소리. 그것도 되게 돼. 탁탁탁탁띠 하면서 요만한 호수, 시커매. 그것도 그거를 마우스피스 꼽혀져 있는 거에다가 이랬거든. 근데도 계속해. 막 이랬는데도 계속해. 그래서 내가 발로 찼거든. 되게 세게 찼어요. 그 의사 아저씨 발을 팍 차가지고 진짜 열받았어. 그 되게 나이 드신 분인데. 되게 열받아가지고 진짜 여기 그 마스크 착용 그딱 집어 던지고 딱 나가버리시더라고. 그래서 나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지 막 이런 거잖아.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위의 생김새를 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진단인데, 정승재가 거부를 했잖아. 그치? 그러니까 하는 말이 딱, 내가 이제 딱 진찰실로 다시 들어와서, 무슨 젊은 사람이 말이야, 그것도 하나 못 참고 말이야 막 이래. 그래서 아니, 나 처음부터 못 참아서 수면 내시경 한거 아닙니까? 5만 원이나 더 비싼데. 그러니까 아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보네.
아니, 내가 물어봤지. 어떡합니까? 그랬더니 아, 뭘 어떻게 해? 못했는데 막 이래.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 저쪽 그 촬영실 가가지고 물감 먹고 사진을 찍으래. 에? 그러니까 물감을 그럼 또 뭐하러 물감이라 그래 그걸. 물감이긴 물감이더라고. 완전 포스터 물감이랑 똑같은 크기의 여기에 진짜 흰색 포스터 물감이랑 똑같이 생긴 거를 딱 주더니 맛이래. 어? 진짜 물감 맛이야. 그러니까 어우 마시래. 마셔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면 내시경을 하던가 막 이러더라고. 내시경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마시래. 이거를 먹으면서 내려가는 거를 사진을 찍으면 이게 궤양인지 아니면 심한 뭐 암인지 아니면 염증인지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알아낼 수 있으니까 약 반응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대.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위궤양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시경은 내가 포기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위궤양 진단받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 얘기를 했지.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거든요. 근데 지금도 내가 얘기해. 십몇 년 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 성공했다.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성공했냐면 뭐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완전 내 마음을 놨어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. 여러분들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되게 긴장되지 않아. 그럴 거 아니야. 어떻게 사람이 자지지 이럴 거 아니야.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 돼. 근데 그 간호사의 그 한마디가 난 그때 나 되게 막 안 될까 봐 또 실패할까 봐 나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 간호사 그 간호사 보고 싶어. 그러니까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목소리만 들었거든요. 그런데 되게 상냥한 목소리였는데 어? 내가 계속 구역구역 막 이러니까 최근에도 나 시작하면 항상 그러거든.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여기 어깨를 딱 잡아주면서 딱 약 집어넣기 전에 금방 편안해지실 거예요 막 이래. 근데 너무 어? 천사인 거야 천사.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진짜 금방 편안해지실 거예요 한 다음에 5초 후가 생각이 안 나요. 그 다음부터 내 몸을 아직 맡겼거든. 아 그냥 당신 뜻대로 하소서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아직 편안해질 건가 보다 이런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어나는 장면이야. 일어나는 장면. 회복실에서. 어? 아무튼 그런 장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면이 아니라 말이 수면이고 여러분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안 나게 해주는 거래요.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도 하고 똑같이 내가 막 많이 거부한대. 나 못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항상 나 여기서 항상 피 나거든. 아주 피 멈출 수 있는 걸 항상 줘요 거기서. 근데 하도 몸부림치니까. 그런데 그 고통을 기억을 못하는 거래.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는 거야. 기억이 안 나니까. 신기하죠. 그게 수면 내시경 원리라 그러더라고. 기억을 못할 뿐이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정승제는 기억이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. 아주 그다음부터는 계속 수면 내시경 되게 편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.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직접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면 fx 플러스 gx, fx 마이너스 gx, fx 곱하기 gx 합성된 그래프를 직접